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야, 신발 놔. 기다려. 기다려. 아니야, 네가 내용은 아니야, 아니야. 알았어. 신발 아니야. 신발. 신발. 뭐, 주저만. 그래. 보호자님, 이쪽으로 네. 나와주세요. 이쪽으로. 신발 안 데리고요? 뭐, 뭐. 안고든 줄 잡고든 뭐. 우리 저 레오는 또 레오대로 이렇게 있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눈이 땡그래가지고 딱 여기에도 겁이 많아. 눈이 땡그래가지고 뭔가 놀란 것 같아. 아 다시 또 짖기 시작했어요. 으락 으락 짖으신다. 목청도 좋아가지고. 좋아. 으락 으락. 이쪽 줄을 저한테 주시고 코로 코로 붙여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놓으세요. 하나 둘 셋. 어 알겠어 알겠어 힘들어 죽겠지 너도 오늘 알겠어 알겠어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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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슨 일이야 어 이거 무슨 일이야 그지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아까 저 영상에서 네. 형님이 네. 이 친구의 증상들을 좀 많이 봐주셔서 네. 제가 좀 어떤 견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가족들한테 가고 싶은데 가족들한테 이제 못하게 하면은 아마 얘는 짚고 달려드는 어떤 그런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갈 거긴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두려워서 그래요 무섭고 두려워서 나오는 짖음과 공격성이어서 이거를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다시 한번 줄 잡으시고요 그렇게 좀 있어볼까요? 가만히 네. 있어보시죠 우선은 좀 아까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마음이 풀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자,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. 아 근데 저 신바라는 친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진정이 됐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걸려. 돌변하고 네. 하게 되는데 신바 짱! 오케이 짱! 신바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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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그만! 괜찮아?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 돌수록 그 추격이 세져요. 그래서 줄을 조금만 짧게 잡아드릴까요? 네. 돌지만 못하게. 조금만 짧게 잡아드릴까요? 네. 돌지만 못하게. 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돌면서 자기가 더 흥분하는 거네요, 진짜. 형님도 한번, 저도 한번 해봤던 게 보호자님하고 강제로 떨어뜨려 놨을 때 이 친구의 공격성이 낮아졌잖아요. 신다. 아이고. 그럼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짖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를 보고 짖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호자님 하고 있으니까 보호자님 하고 있으니까 꽤나 마음이 든든한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타인에게 짖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지 친구가 지금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. 네. 그럼 여기서 조건 하나를 바꾸는 게 좋은데 어떤 조건을 바꿀 거냐면 난 너가 이렇게 짖는 거에 공감이 안 돼. 싫어.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조용해. 하지 마. 그건 어떤 이런 지적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만 다르게 그리고 조금 느슨하게 해보고 했어요. 줄을 잡고 얘를 툭 하고 밀쳐볼까요? 지금 밀쳐볼게요.
네, 괜찮아요. 하고. 네, 잘하셨어요. 그렇게 있어 보세요. 네, 하나, 둘, 셋. 네, 전구, 그러니까 어깨 쪽지 쪽과 목 사이를 보호자님이 이렇게 퉁 하고 묻혀서 어! 이런 느낌이 가야 돼요. 자, 아까보다는 좀 덜 한 발짝 강아지한테 툭 가볼까요? 가보세요. 그렇죠, 잘했어요. 지금 나쁘지 않고요. 아주 괜찮아요. 딱 한 가지 조건만 지금 바꾼 거거든요. 너의 지짐에 나는 공감하지 않아. 이거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건데요. 지금까지 조용해, 하지마 라고 했던 거는 우리의 관점에선 꽤 지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 친구가 받아들여질 때에는 같이 화를 내줬다 또는 보호자님도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있다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 전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난 지금 너가 짓는 것에 공감하지 않아.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게. 지금 요거 안 해.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퉁 밀치는 거예요.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이때 줄을 한번 놔볼까? 줄을 한번 놔볼까? 예, 예. 놓으셔도 괜찮아요. 놓으셔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와, 처음인데 줄 놓는 거. 괜찮아요? 기다려. 지금 보호자님들한테 계속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. 너도 동참 좀 해줘라는 뜻이거든요. 보호자님 살짝 이쪽으로 움직여 보실까요? 그동안 물었던 사람하고 다르거든. 너가 물지만 나는 안 놀라. 괜찮아. 괜찮아요. 가만히 있어주시고요. 그때 강아지가 보호자님한테 오잖아요. 나 너 이런 행동 받아주지 않을 거야. 라는 느낌으로 한 걸음 딱 강아지한테 가는데 이때 안 됩니다. 싫어요. 거절할게요. 라는 느낌으로 한 걸음 딱 가는 거예요. 툭 하고 한번 밀어볼까요? 됐어요? 됐어요? 자,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표정을 보시면 이런 행동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이게 얘도 느끼고 있어요. 보호자님한테 거절되고 있음을. 자, 우리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사람한테 거절되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네요. 그죠? 동조를 원하는 거죠. 그때 보호자님은 그냥 일어나서 이쪽 소파로 한번 가볼까요? 좋아요. 만약에 얘가 따라오면은 그때도 벌떡 일어나서 한 발짝. 됐어요. 리킹 하죠. 이런 느낌이에요. 다시 보호자님 가서 앉아보실까요? 좋아요. 만약에 또 반복하면 그렇게 할게요. 자기 도움 줄 사람을 내 편, 내 편 찾아. 내 편 찾아다녔는데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잖아.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뻘쭘하니.